눈썹 문신을 해가지고. 아, 어, 나 처음 봤어. 야, 약간 짱구 같아. 그만 봐. 그래서 약간 짱구 같아. 그만 봐. 진짜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. 그게 제일 중요해. 여친 맞지? 그냥 왜 대답을. 자, 여러분 이쪽이고요. 제시 남자친구. 아니야. 지금 식었어. 관찰하는 거 아니지? 관찰하는 건 아니야. 아, 여기에요? 여기에요? 동물 하나를 통으로? 색깔 대비가 좋지, 둘이. 어, 그러니까 노란색, 보라색. 아, 근데 오늘 좀 약간 주말 커플룩이네. 어, 데이트룩이야. 다른 사람한테 이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보면 안 되지. 자, 현주 남친, 현주 남친. 잘 보고 있어. 아, 저거 이상해. 왜 옆에 앉아가지고. 이 정도면 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우, 야, 뭐야. 상엽이 뭐야? 뭐야, 부부상, 커플 상담이야? 아니, 나 뽀뽀도 못 하면서. 무슨 애기야. 아, 아니, 지금 약간 식었어, 나. 선택이 어떻게. 오빠가 나한테 너무 막, 여자가 많아. 내가? 그쵸, 저 안 챙겨주죠? 이 자식, 이거 진짜, 너. 진짜. 내가? 왜 그런 거예요? 세상 뽀뽀예요? 잠깐만. 상기야, let's go. 상기야, let's go. 나 갑자기 얼굴 봐. 어디 귀여워. 쓰담쓰담. 진짜 상엽이는 제시한테 잘해. 하는 동안은 진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지금. 잘해줘야지 제시한테. 이상 옆. 옆구리. 오. 아니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. 그래 병원도. 근데 나 진짜 잘했어. 잘했어. 아, 미안해 미안해. 내가 너무 미안해. 잘했어. 아, 산키스. 산, 조용히 해. 산키스. 산, 헐이. 아, 마음에 있네. 야, 상엽아. 상엽한테 왜 그러세요? 상엽한테 왜 그러세요? 이거 가시 먹어도 되는 거예요? 가시 그냥 발라야죠. 이런 거 원래 남친이 해주는 건데. 근데 오늘 좀 너무 멀어졌어, 나랑. 남자친구들이랑 있잖아요. 남자친구들이랑 막. 그래 그래. 너 그거 제일 싫어해. 그렇게 여자친구를 부르지 말지. 김학길래. 김? 김 대표님. 아, 맞, 아니 그 뭐 이렇게 누구랑?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데. 누구랑 갔냐고. 누구랑?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데. 누구랑 갔냐고. 야. 야, 오빠 3번이라 그랬어. 너만 기억해. 난 얘기 안 했는데 어, 어떻게 했네. 알았어. 했네. 무슨 소리야. 나 맞을 뽀뽀할 줄 알았어. 이렇게 와. 언니 사겨라. 언니 아니에요. 나 오늘부터 키랑 사귈 거야. 손가락 내려라. 엄청나게 잘 나가는 권력이 있는. 아버지가 많이 해. 집에서. 어떻게 하고. 야 전화 드려. 나 알았다. 잠깐만. 장인어른 되실 분이 생겼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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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왜 모르는 척해. 내 집에 안 와봤어? 어머 어머 뭐야 뭐야. 언제 드라마를 쓰네. 드라마를 써. 아, 나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지? 상상했어. 아 귀엽네. 오 조용한 이래. 나한테 어떻게 잘하는 거야. 아 그러니까 저게 현주가 그러는데 나한테 잘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데려가 줄 수 있거든. 절해 절해. 누구 서장하고 절해 기도. 귀여워. 이거 봐요. 둘이 봐요. 아니 나는 괜찮아. 기분이 좀 나빠. 왜냐면 나 남자한테 당한 적이 없어. 방송하고 둘이 사겨라. 사겨. 상엽 오빠는 모두 남자들을 챙기고 여자들을 안 챙긴다? 내가 잘할게. 진짜 너무 좋은 언니들이랑 동생이랑 상엽 오빠도 있고. 그래.